잠언 읽고 잠언 쓰자의 저자 KBS 전화 아나운서 신은경 권사가 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. 신 권사는 CTS 유튜브 성경 읽는 신 권사를 녹음하며 잠언 편의 조회수가 가장 높아 책으로 출판하게 됐다면서 책을 읽고 필사하며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성경의 지혜가 가득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잠언은 믿음이 있으신 분이나 또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좀 친숙한 내용이잖아요.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읽을 때보다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필사를 하시면 위로와 은혜와 평안의 시간이 되시리라고. 잠원 읽고 잠원 쓰자 책은 잠원 본문을 읽고 필사할 수 있으며 신권사의 묵상글이 담겨 있습니다.